자주 하는 말. 얘들아 제발 숙소 좀 치워. 죽을 것 같아. 성격. 깔끔하다. 왜요? 전 주변이 더러운 걸 매우 싫어합니다. 왜요? 네, 그냥요. 그냥? 네. 취침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아, 해야 할 일? 청소. 일단 제 주변 청소하고 양치질하고 눈 감아야죠. 오. 네, 눈 감아야 잘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와우. 설거지 하기 좋겠네, 여기. 누구랑 같이 쓰고 싶은 건 없는데 좀 깔끔한 나네. 제가 뭐? 나네. 열심히 옆에서 잔소리와 지적을 해주면서 저처럼 깔끔한 성격이 될 수 있도록 1년 반 뒤에 재환이가 정말 깔끔한 사람이 된다면 그 성취감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네. 뭐야 아무도 없네? 아, 다 그방 그방. 이야. 깔끔한 남자들 모였어. 깔끔한 남자. 깔끔한 남자 모였어. 좋아. 허민현. 그 깨끗하니까. 깨끗해서. 먹으러 생각해. 민현이가 그렇게 깔끔한 스타일이면은 민현이 주변 침대는 좀 정돈스럽게 해줘야 되는데 민현이 침대 옆에가 진성이라 쌓여있고. 야 얘들아 얘들아 신발 벗어 신발 신발 벗어 신발 야 신발 벗어 신발 벗어 신발 벗어.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발 벗을게요 여러분. 신발 벗으실게요. 야 근데 민현이 방은 웬 청소도구가 이렇게 있냐 방에? 미래에 제가 혼자 집에 살면 이렇게 되게 깔끔한 집을 꾸미고 살 것 같은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함께 있잖아 언제라도 내 곁. 야 양말 누구야 이거? 미안. 야 양말 누구야 이거? 미안. 미안. 잠깐 났어. 누구야? 누구야 이거? 금방 치울게. 형이라서 내가 봐준다. 미안하다. 심심해? 졸린데 자기가 싫어. 청소나 할까 청소? 뭐야? 청소 많이 했다. 역시 생원이 형. 너가 눈치 줘가지고 한 거야. 아 먼지 봐. 아 먼지 너무 많아 여기. 아. 오케이. 아저씨.
시원한 돌릴게요. 잘 조르세요, 잘 조르세요. 여기 먼지가 많아가지고요. 진짜 청소병. 쟤는 청소병 걸렸어, 청소병. 그대 추억하기보다 기다리는 게 그 소중한